요즘 그 급격하게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또 애틋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 우리 마음과 마음 통했어. 근데 왜 너희들 꼭 왜 내 눈앞에서 하니? 아니 오빠가 네가 여기 와도 되고 네가 이리로 가는데 왜 꼭 내 눈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꼭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오빠가 여기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지? 네. 전소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아, 벼르고 있습니다, 전소민. 내가 마음 눈물 흘릴 것 같아. 픽스 나는 대로. 어, 잘 됐네. 잘 됐다. 얼른 나와라. 기환.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나도 생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혼났어요. 왜? 한 번은 못 웃기냐고, 자기가 통화하는데. 야, 진짜 한 번은 못 웃기냐? 그러고 끊더라고. 우리 게스트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세요. 게스트님. 아, 잠깐만. 나 봤어. 아이, 그냥 와요. 은지 씨가 네. 우리 나라를 좀 제일 보고 싶어 하더라고. 아니 제가 그 나라님 그 TV 유치원 파니파니 시절부터 조용히 해. 나라가 귀엽구나. 너 자료만 나간단 말이야? 파니파니 언니가 뭐예요? 파니 친구들 안녕. 자 주제 공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 와 딱 좋아. 아우 지금 찍기 좋아요? 댄스 신고식 가나요? 예? 댄스 신고식 가나요? 아니요. 많이 신나 있네. 자 은지 한번 가야지. 엽상아. 네요. 너도 오랜만에 가면 해. 이런 거 빨리 좀 가야지. 아니, 저 이런 거 한 번에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자세가 왜 그래?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몰라가지고. 아, 그래? 어, 예전에 그 명절에 말 한마디 잘 안 하던 친척 삼촌이 흥을 놓으셔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마케팅 성공시나 아이디어가 미친 대박 식당입니다. 그럼 뭐 1억, 뭐 2억, 뭐 이런. 그거 너무 그 숫자에. 숫자 나오면. 뭐 이런. 그거 너무 그 숫자에. 숫자 나오면. 자, 두 번째. 생 가끔 라면을 내 취향대로 끓여준다. 와, 재석이 형 거. 야, 재석이 형 날이네, 오늘. 이거 일단은 내 취향과 동민이도 라면 무지하게 좋아. 동민이도 라면 좋아. 제가 이런 라면집을 차리려고 했어, 원래 옛날에. 어, 진짜. 아. 근데 뭔가, 예, 왜 못 만드셨어요? 어? 왜 못 만드셨어요? 아, 다른 거 했어. 미주야. 에? 종민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여기서 놀랬어. 자, 다음이요. 고기처럼 그램으로 판매하는 케이크, 어? 왜? 먹고 싶은 양만큼 판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맛있어? 아니 근데 이게 그램으로 판매하는 건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팀을 한번 나눠볼게요. 아 오늘 팀이에요? 오늘은? 가위바위보! 자 누구요? 제스. 파마! 파마! 가위바위보에서 또 데려가면 되잖아. 아니 한 명! 한 명 데려가요? 한 명 또 데려가요.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뭐 내려. 자 이미지 야! 야! 신은 같다. 자, 이미지우! 가라. 왜 그래요, 오빠? 가라. 오빠 나 좋아해. 이 오빠 나 좋아해. 저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봐. 뭐야, 여기 많은 거 같아. 정말 옛날 거 같은데? 이제 가짜 같네, 여기는. 우와, 어, 진짜 같은데? 근데 이게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대. 에? 1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데서 1억이 나온다는 게 매출이. 말이 안 돼요. 나는 좀 과해, 전체적으로. 의심스러워. 근데 젊은이들은 또 이런 감성 때문에 찾아오긴 하거든요. 맞아. 아니 근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레트로 감성 고깃집 톡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빈이라고 합니다. 원빈 씨예요? 원빈 씨. 가짜 이름이 원빈이 이상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전혀 안 봤거든. 처음 보는 거야.
게임만 봤어요, 게임만. 이제 레트로 감성의 세계관을 잡고 지방에서 이제 손맛이 있는 이모님이 올라오셔서 서울에 고깃집을 차리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돈도 좀 많이 없으실 거고 그래서 골목에 들어오실 거고 이러면서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름 본인이 그 솜씨가 좋으신 한 분한테 빙의를 해서 만약에 그분이 식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할까? 네, 맞아요. 배우 같은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만든 거예요. 2살. 네.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럼 2살이 먹살 이게 뭡니까? 네, 좀 어쨌든 오늘 고객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도 새로운 걸 좀 아, 이름이. 비빔수제비 너무 나도. 맛있게 나도. 나도. 종민 씨 얘기하고 싶으면 크게 얘기해. 왜 이렇게 지워줘요. 오빠 종민 옆에서 뭐라고요? 자꾸 따라 읽어요. 오도독 오도도? 오도도? 안돼 한정살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 게 네. 독특하긴 하다. 아 이게 너무 근데 이게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네. 너무 달라. 뭐가? 뭐가 달라? 다 너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세요. 정리. 정리. 그러니까 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오 맛있다. 결론은 맛있대요. 라면인 건가요? 라면인 건가요? 어, 잠깐만. 아, 간판이. 이거 우리가 해놓은 것 같은데? 해놓은 것 같네?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이거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 아, 수상한데? 너무 친하지 않아요, 누나? 여기 가짜 갈게. 야, 방금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 여기 봐, 장 씨한테 라면 여기 맛있어요? 너무 맛있대. 너무 진짜? 맛있다고? 물어봤지? 옆에? 응. 여기 라면집 맛있어요? 맛있지? 와! 우와! 와, 여기 너무 좋다.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라면 다 하려고 했어. 맞아. 아, 이거 뭐야? 이런 걸 넣어서 먹을 수 있어? 어? 뭐야? 이런 토핑을 넣어서 먹는 거지. 와! 와, 이것도 확 땡기네. 와. 야, 근데 희조개를 어떻게 넣어서 먹냐, 이거? 이거는 썰어가는 거지. 아. 지금 희조개가 철이거든. 와. 야, 세상에. 아니, 형, 여기 문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아, 너무 재밌다. 잠깐만. 약간. 니스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니스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빅리그 세트 냄새가 냄새. 나요. 세트 냄새가 나요. TVN에 우리 코빅 세트 팀이랑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여기가 세트 냄새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어놨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제가 사실 제가 옛날에 김종민의 라면 된다라고 제가 하나 찰나봤어요. 라면 된다? 뭐요? 알아 그랬네. 딱 여기 세 개 라면하고 딱 이 컨셉이었어요. 아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배 아파요? 너무 아프지? 어? 배 아파요? 그러니까 스파이네. 그러니까 스파이네. 당황되고. 너 스파이구나. 너 스파이야. 저거 스파이네. 저거 스파이야. 야, 나 일단 스파이부터 얘기할게. 김정민. 아니, 어구이. 스파이야, 스파이야. 김정민. 야, 저렇게 못한다고? 저렇게 티가 나는구나, 진짜. 와. 저렇게 티가 나는구나, 진짜. 와. 야, 옷이 어떻게 된 옷이에요? 아, 옷은 그냥 오늘 방송한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아 제가 저번 달에 코로나 걸려서 네. 탈모가 와서 음식에 들어갈까 봐. 아 그래서 확실히 라면 요거 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거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2020년 7월에 가오픈하고. 아 근데 이게 네네. 저 코로나 시국이 좀 한참일 때 이걸 내셨네요. 제가 원래는 이런 장사하는 정말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근데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회사에서 직장 다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아 저도
백수가 된 거예요. 퇴사하고서 한 달 동안은 되게 우울하게 방구석에만 있다가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라면이거든요. 저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하루에 세 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번 라면을 먹어서 엄마가 라면을 감췄어요. 다 버리고. 또 어, 제가 뭐 좀 정신. 죄송한데 저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뭐 얘기는 못해 왜? 뭔가 TMI 아니야? 어릴 때는 하루에 세 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같지 않아? 진짜 내 얘기잖아. 아, 이게 또 좀 짜낸 사연 같으시기도 하고 또 약간 이게 뭔가 사장님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거 뭔가 짰다, 이상하다. 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와, 예. 됐어, 됐어, 됐어. 나 저 했어. 사장님. 네. 저 문어 돌파라면. 네네, 문어 돌파. 저희 밥이랑 달걀이랑 우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음료수랑. 아, 네네네. 네네. 그냥 먹고. 그냥 그대로. 네네네. 면발 장도. 아, 또 그걸 이렇게. 탱글탱글. 탱글탱글. 잠시 안 잠기시면 되세요. 주문을 형 주문을 해보셨어요? 했지? 진짜 되게 디테일한데?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진짜인데? 지금 계란 후라이 넣어서 그래. 계란 후라이만? 야채 조금 양파랑 양배추 정도. 청경채 양배추 말고? 네네네. 어이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같아. 와 재물아! 와 재물아! 와 재물아! 재석이 형 모르는 거예요! 뭐? 아 이... 하하! 누구 거야? 누구? 계속 설레 거. 비주얼이 제대로인데? 진짜 고퀄리티야 라면이. 요리야 요리. 여기다 청국도 살짝 몇 개 넣어. 와. 미친다 미쳐. 아 근데 사장님 저는 이거 좀 약간 비주얼이 이거 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얼굴보다 더 커. 어 사장님 이거 어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오빠 조심해 뜨거워. 오호호. 오호호. 오, 아 이거 잘 아니 면을 자를 야 면을 왜 잘라. 면을 왜 잘라. 오늘 무슨 개업식이야. 편하게 되시라. 귀엽다. 오빠 라면 면을 자르는 거예요? 편하게 돼. 일까 봐. 오빠 어때요? 예, 추라이. 맛있어. 우와. 너무 짜르잖아. 너무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 이게. 재밌네, 진짜.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건데. 상엽아, 네? 너 그냥 먹지 마. 오빠 그냥 내 거랑 같이 먹어. 아니, 너도 캐릭터가 잡히긴 한다. 상엽이, 야 이거 캐릭터 과연 잡힐까 했는데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정형돈 느낌이야. 어, 왔다 왔다. 오, 나. 드디어 왔다. 상엽이 오빠 거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문어를 통으로 넣어버렸어. 야, 비주얼 완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조합을 잘 하셨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문어에다가 오. 와. 오. 세상에 세상에. 와. 오. 세상에 세상에. 감사합니다 형님. 와.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게 진정한 라면이에요. 오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세씨는 방송인이고. 왜? 오, 진짜 라면 잘 드신다, 종민이 오빠도. 잘 먹는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와. 아, 근데 참 맛있다. 재밌고 맛있고, 여긴 진짜였으면 좋겠다. 아,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근데 요거는 왜 했어요?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어. 아니 근데 궁금해서 나 아니 언니 셔츠에 브라탑 해요. 아니 아는데. 다들 손은 좀 조심해. 조심해. 나 손은 좀 조심해. 아니 그냥 각자의 패션 아이템이니까. 비스티 같은 느낌. 너 속 안 좋니? 내가 그런지. 왜 그래? 왜 좋아해?
오늘 위장약 PPL 있어요? 내가 적당히 먹으려고 위장약 PPL 표정 딱 좋은데 와 나 진짜 정민아 자 이번 게임은 말만 되면 된다 스피드 초성 게임입니다 아, 그... 여러분은 그 초성으로 된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말만 되면 오케이예요 아 네네 정답 외치면서 댄스를 추시면 댄스를 추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뭐야 감사다리? 감사다리가 뭐냐? 오케이 아 오. 뭐야? 뭐야? 너 두통 있어요? 가사도라 땡이지 땡이지 야 우리 은주야 은주야 춤만 춰줘 춤만 춤만 춰줘 춤만 춰줘 오케이 okay, Let's get it Let's get it Zoom in zoom out Can no people win over 아니 반대로 반대로 아 좋다 잘한다 잘한다 기사다리. 아 이상해 이상해. 아, 기사다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말았어. 다 말았어. 야 나라야 이거 진짜 옛날 나이트 클럽. 가슴 달라. 오 가슴 달라. 아 가슴 달라. 왜 왜? 나 할게. 나 할게. 해. 기습 도루. 오! 성공! 좋아, 좋아. 누나,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춤을 추세요, 춤을. 춤이 뭐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이거. 아유. 피라미어. 아니야, 아, 나 왜 이거 춤을. 왜, 춤을 왜? 맞잖아. 춤이잖아. 오케이, 정답. 프리미엄. 오!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뭐가 재미없다. 재미없다. 와, 야, 야, 야. 야, 나라야. 찰리 채플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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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우리 팀도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구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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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네 정답 유후오사 이거다 이거다 유후오사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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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왜 아, 왜 아, 왜요 유후오사 유후오사 오사 오사 아니 나 미안한 게 같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 진짜.
드디어 속상하다. 아, 아니 서운하네? 아니 뭐야? 아니 우리가 저거 때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그냥 허그 어, 그냥 허그 허그야. 아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는 왜 안 받아주냐고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자. 내가 자 힌트 동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건 인정이다. 줘야 돼. 이거 줘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인정이야. 야 인정. 아 이거 여운이 길 것 같아 나는 근데. 나도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다. 아 여기 있네. 최소가 100g, 최소가 100g. 그람수로 먹는다고? 와 근데 이거 바코드 봤어요, 오빠? 바코드? 그냥 이거 봐봐, 156g에 8,800원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진짜 그냥. 아니야, 이거 가짜 같아요. 왜? 아니, 그람수로 이렇게 케이크 한다고 정말 어이없게. 근데 여기 강남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어이없지. 강남역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무 휑하지 않아, 느낌이? 좀 약간 그치? 쌀쌀하긴 해요. 그치?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진짜 그치? 사람이 없는 공실이었던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케이크를 그람수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네네. 이걸 최소 100g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제 저희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손님들이 뭐 아, 와서 20g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시면은 아 그래서 100g으로 하죠. 아, 네. 최소 100g 정도는. 저 솔직히 하시면. 죄송한데 앞에서 우리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저는 한 9g 케이크라고 그래서 10g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이게 100g이 최소. 아, 예.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어.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대본이 있듯이. 아. 케이크 모양이 너무 네모가 아니다, 세모가 아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 있어요, 엄청. 이 원래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이 트라크 씨에. 아, 네. 그게 약간 이제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은 좀. 옛날 스타일. 요즘은 더티 커피나 더치 케이크가 유행하긴 해요. 아, 네. 아, 역시 요즘 핫하셔서 잘 아시네. 남죠? 더티? 커피나 더티 케이크. 와, that looks great. 와, 대박. 와, 아이스크림이에요? 특이하긴 하네. 예뻐. 안 먹는 앞에서 제일 먼저 정말 너무 맛있어. 와우! 내가 초코에. 아 너무 맛있네. 와우. 야 초콜릿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목젖부터 그냥 땡겨와요. 땡겨. 액체 계면처럼 싹 내려가네. 어, 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초코 맛이야. 진한 거. 맛있죠? 진해요. 블루베리 이거 진짜. 블루베리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시그니처. 너무 맛있어. 너무 고급스러워, 그죠? 진짜 되게 고급진 케이크 맛? 근데 이거는 여기서 파시는 거라고 봐야 돼. 이거는 장장님이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가짜가 아니야. 나 오히려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것 같아, 이게. 이게 왜? 종민이는 아니네, 스파이가. 아니, 왜냐면 이거를 왜 붙이지, 여기다? 룰을 모르네, 룰. 이게 왜 붙이냐고? 붙여야지, 그래야지 알지. 아니, 저기 다 체크가 되는데. 아니, 붙여야지, 그래야지 접시를 구분하지. 저건 너무 무리수 아니야? 이거는 스파이도 아니고, 이거를 여기에 붙이는 걸 왜 붙이냐고, 이거를. 아, 이거를 붙여야지 접시를 구분하지! 아,
진짜. 아유. 어떡할 건데? 맞으냐고 이게 맞으냐고. 아유, 지금 내가. 그럼 종민 오빠는 스파이가 누구야? 종민 오빠는. 나는 응. 스파이가 난... 은지야. 왜요? 그냥? 아, 그냥. 자, 이제 팀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아스파이어! 아스파이어! 이은지? 아니야. 아, 그렇게 어려운 역할을 저한테 시킬 리가 없다니까요. 한 2년 뒤면은 내가 할 것 같긴 해.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전형적인 아니야. 쫓기는 스파이의 모습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김종민? 스파이야? 스파이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눈뜨고 맞지? 오마이크 맞지? 오마이크 맞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야?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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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전 1번에 스파이는 우리 은지 씨. 은지. 1번에 오케이. 스파이 이은지. 자, 우리는요? 우리는 2번에 2번에 스파이는 종민. 자, 2번에 스파이 김종민. 1번에 스파이 이은지.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스파이 어땠습니까? 개떡같이 했죠? 개떡같이 했으면 종민이. 근데 마스크 너무 개떡같이 했으면 종민이야. 정말 대단히 떠오르는 스파이. 김종민 씨. 우리가 맞잖아. 내 말이 맞았지? 아니, 뭐가 중간에 까먹었죠? 제작진이 중간에 가서 스파이예요. 해서 걔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한 거야. 정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아 그러니까 야 그래 내 말이 이렇게 한다고? 대박이다. 나 너무 놀랐어요. 내가 종민아 미안하다. 아니. 내 스파이가 열심히 하는 걸 모르고 내가 그렇게 뭐라 했으니까. 아, 맞네. 너무 진짜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네.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게스트 좋았어 오늘.